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실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합니다. 훈련이자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길이며 훈련에 대한 요구성을 최대로 높이는 여기에 강군 육성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당의 군사전략전술 사상과 주체전법,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훈련 내용과 형식,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며 실전 환경에 접근된 실용적 훈련의 포성을 단 하루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조선반도 주변에서 부산을 피우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 인민군대는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싸움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하여 침략자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0.001mm도 침해하거나 실용하려 들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군종, 병종, 전문병 부대들에서는 자기 손에 틀어진 무장 장비들에 정통하고 전문 수준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다그쳐 임의 작전 공간에서도 고도 기술전을 치를 수 있는 만난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전군 간부와 전군 현대화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모든 면에서 우수한 군대로 육성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칼날 같은 군기를 세우고 정규화적 면모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병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인들이 제정된 규정과 교범을 잘 알고 그대로 생활하는 것을 습격화하여 부대, 부분대, 군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정규화적 면모가 풍기게 해야 합니다. 전군의 모든 지휘관 병사들은 인민군대가 인민을 떠나서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음을 항상 명심하고 인민을 무한히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민을 위함이라면 사선도 해치는 혁명군대의 훌륭한 풍모를 계속 견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 큰일 작은일을 가리지 말아야 하며 더없이 성실한 자세에서 진정을 바쳐나가는 것을 혁명적 군풍으로 여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조국 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맞자는 애국적인 구호, 혁명적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불가능을 모르는 투지와 창조본대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 전투장들마다에서 무비용주의를 발휘하며 우리 조국의 면모를 더욱 아름답게 일신시켜 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앞장서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검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사명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혁명의 총대를 억제게 틀어진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혁명 위협을 무장으로 옹이하여 온 조선인민군이 앞으로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금성철벽으로 보위하며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억센 힘을 백배해 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한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강대하고 융성번영할 것입니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 당신들의 앞에는 언제나 백전백승이 조선노동당기가 휘날리며 당신들을 무한히 고마워하고 새로운 투쟁과 승리로 향도할 것입니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 나갑시다.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대양상 조상인을 모신 대우가 조선인민군 창건 은돌 경축 월병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장기적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대양상 조상기가 조선인민군 총무참모부 총정치국 장룡군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나아갑니다. 국민적 혁명무력 건설 위협의 빛나는 시련. 진정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군건설 사상과 용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이범한 예지와 탁월한 용건설 무비의 강력으로 우리 혁명무력 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신 출세의 애국자이시며 사비주의 조선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 초상기를 정중히 모시고 조선인민군 정정치국 인민무력성 장령군관들의 대우가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무력을 정규적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주체 혁명협의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억만년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저국 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던 열병 대오들의 수령 숭배의 열기를 그대로 하는 열병 총대들. 항일 혁명 부사들을 불간두로 한
이 나라 아들 딸들의 이도운 무장대오. 저 멀리 한도의 수림 속에서부터 항일의 실전만리를 해치며 기어오신 용광의 대오를 바라보시며 선임인군의 탄생을 선포하시던 전설적 영장의 웅성이 세월의 온동 넘어 오늘의 열병광장에 메아리쳐옵니다. 만세의 환호성이 진감하는 열병광장에서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흘리던 전기도 혁명 무력의 저지휘관들인 항경영 투사들의 심장 속에 차오른 것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아, 그 이름도 성스러운 조선인민군. 그렇게도 바라고 바라던 조선의 군대, 인민의 군대를 장군하시어 민족의 수건을 풀어주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끝없는 감사의 점이었고, 그것은 오늘의 건군절 경축광장으로 이어져 천만의 우렁찬 환호성으로 뜨겁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볼수록 조선인민군의 탄생은 해방의 희열 안고 새 생활 창조의 떨쳐나선 우리 인민에게 긍지와 기쁨을 도해준 민족사적 대거였으니 역사의 그날에 굽이치던 격정과 환희를 그대로 안고 열병대오는 전진해가 합니다. 70년 전 열병광장을 누비던 그날의 기백을 1100배로 떨치며 포병정대들이 들어섭니다. 항일의 전설적 영웅 김일성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40여만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포모당당히 나아가는 열병대오의 모습을 열렬히 격찬했던 70년 전 그날의 목소리들이 다시금 들려옵니다. 그를 찢는 신호탄 발사의 총성이 울리면서 인민군대의 열병식 대진군은 개시되었다. 대군악대의 행진곡에 발맞춘 대오마다 전진을 손깨듯한 기세다. 한 대오 한 대오 김일성 위원장 앞을 지나는 광령에 몸도 떠올린다. 오, 우르르 보이는 곳에 김일성 위원장. 만세 소리는 길게 뻗어 하루루 하루루 구르는 발밑에 땅도 꺼질 듯하라. 김일성 위원장은 손을 높이 들어 이에 화답한다. 빅두의 전설적 영웅을 우러러 도친 그날의 환호성, 그날의 만세 소리가 오늘의 열병광장으로 이어졌으니 진정 조선인민군의 첫 열병 행진은 백두밀림에서부터 줄다름치온 길이었고 자주독립 부강번영의 새로운 승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천만 군민이여, 만세 속에 드높던 70년 전 열병광장에 다시금 마음을 달려보시라. 그러면 새겨지리라. 김일성 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태어나고 옥세어진 우리 혁명 무력은 용감 무쌍히 싸워온 지루에 김종일 장군 만세, 김종훈 장군 만세 신념의 외침으로 언제나 승리만을 아로새겼고 자기의 위력을 힘있게 떨쳤다는 역사의 진리가. 성령, 천재적인 예지와 무비의 담력, 고미한 덕성과 필승의 기상을 지니신 절세 위인들께 매혹된 심장마다에서 터져나온 끝없는 신뢰와 충정의 외침은 영적 조선인민군의 철의 기상이고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우리 군대의 영원한 힘입니다.
지금 열병 광장으로는 열병 지휘관 김경남 육군 상장을 태운 지휘차를 선두로 조선인민군 군종 군단급 단위 병정 전문병 군의 군무병 정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철영 육군 소장의 인솔하에 지축을 올리며 행진해가는 호위사령부 열병 정대. 10명의 사령부를 목숨 맞춰 보위한 항일의 경위대원들의 녹슬이요, 수명열 싸움의 전통과 역사를 영원히 빛내어갈 투철한 신념과 의지가 억세게 빛겨흐릅니다. 위대한 김종운동기를 수반으로 하는 광주왕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달고 천변만격의 천연요새, 우세 방탄격이 될 맹세 드높이, 최한문 육군 대좌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광주왕위원회의 호위정대. 김영철 육군 대좌가 이끄는 최고 사령부 호위정대. 제조선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고 강대성의 상징인 최고사령부를 호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송세방패가 될 조례의지가 김종은 제1친위대, 김종은 제1결사대원들의 심장마다에 세차게 맥동치고 있습니다. 호랑이 군단으로 명성 떨치는 제1군단 열병 정대. 국민군대의 마다들 군단답게 서국의 최전방에서 수령결 싸움의 보루를 높이 싸울 신념의 맹세를 우레처럼 터치며 김성철 육군 소장의 인설하에 행진해 나갑니다. 이 당의 군건설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일당백호를 제일 먼저 지켜간 일당백호향부대의 제2군단 열병정대가 김청기 육군소장을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장군님의 체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혁명의 산악 오성산과 더불어 인민군대의 장추군단으로 자라난 제5군단 열병정대 김은철 육군 소장이 선두에 서 있습니다. 동기께 승과 영광의 경례드리며 김성철 해군소장의 인솔하에 뜻깊은 2월의 열병광장을 지나는 우리의 일당대 개병들. 날개를 펼치고 중종의 항로마다에서 김종은 비행대의 새로운 하늘 신화를 창조할 맹세도 높이 최학성 항공군 중장의 인솔하에 나아가는 명령한 전투 비행사들입니다. 본노동당의 믿음직한 장력, 김종은 군정으로 의용을 만방에 떨치고 있는 전략군 열병정대가 이원손 전략군 소장을 따라 오무당당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초장의 인솔하에 지축을 비흔들며 나아가는 특수작전군 열병정대. 전노동당의 붉은 본기가 되어 현대전의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으로 단순히 수행할 수 있는 핵심 부대의 늠름한 기상이 행진대오에 비껴 흐릅니다. 안문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제4군단 열병정대가 리재성 육군소장을 따라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미도운 서남전선의 장병들, 이런 미덥고 용감한 장병들이 있기에 조국의 서남과 안문은 당중앙홍의 선세포로로 더욱 굳건한 것입니다. 명령의 수도를 금성철벽으로 지켜선 우족의 수도 방어부대 제91훈련소 열병정대. 백두산 호랑이들이 김덕호 육군소장의 인솔하에 당중앙 결성의 맹세도 높이 나아갑니다. 수도의 서쪽 관문에 수령보의 수령사수의 방탄벽을 높이 쌓아온 장탄기운을 더욱 빛내어갈 억척의 신념을 안고 기세 좋게 나가는 제3군단 열병대원들. 이완식 육군소장이 선두에서 나아갑니다. 승리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지켜주신 백두산 훈련 열풍 속에 인민군적으로 첫 영포수 중대를 배출한 자랑을 안고 최강준 육군 소장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제7군단 열병정대. 관문을 지켜선 전초병 군단인 제8군단 열병정대가 박명수 육군소장을 선두로 지축을 울리며 행진해 나아갑니다. 이영철 육군소장을 선두로 나아가는 제9군단 열병정대는 전국의 북부지대를 난공불락의 여세로 만들어 경리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최상 최대 믿음에 보답할 철의 의지가 맥박칩니다. 절세위인들의 명도적탄이들이 많은 영광의 부대 제10군단 열병정대가 박광주 육군 소장을 따라 나아갑니다. 육군소장 인솔한 제12군단 열병정대.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산 기슭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 하늘에
김종은 결성리의 장벽을 옥초같이 쌓아올리 맹세 드높이 전진하는 평양지구 고사포병군단 열병 정대. 그 손뒤에는 이길성 육군 대좌가 서 있습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우리 군대의 용적 기계를 남김없이 떨친 미운을 안고 주초리 육군 소장을 선두로 광장을 누비어 가는 도로군단 열병정대. 장군님께서 21세기의 첫 공화국용으로 내세워주신 김기봉 용웅을 배출한 제4.25훈련소 열병정대가 변영복 육군 소장을 따라 행진해갑니다. 당의 전략적 구상에 따라 첫 기동타격부대로 조직되어 승리와 영광의 자욱을 아로새겨온 제108훈련소 열병정대가 이광호 육군 대좌를 따라 기세충천하여 나갑니다. 한군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춘 무쇠 타격 부대로 강화 발전된 제8.15 훈련소 열병정대. 대호의 선두에는 백명철 육군 소장이 서 있습니다. 결사옹이의 고를 제일 먼저 높이 지켜들었던 우세의 철갑부대. 주체혁명 이어 계승의 청렴한 포성이 높이 울린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구사단 열병정대가 혁명의 최후 승리를 향해 폭풍로도 쳐갈 철의 위기를 최고령도자동 있게 아래이며 김종철 육군 소장을 선두로 나아갑니다. 동쪽 조선인민군 포병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김천역 육군 대좌를 선두로 씩씩하게 나아가는 제5.18 훈련소의 1단대 포병들. 이종국 육군 대좌가 이끄는 제8064단 열병대원들은 조국 수호전과 사회주의 강국건설 대전에서 미운 떨친 부대의 자랑찬 전통을 꿋꿋이 이어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전황의 용감한 정찰병들처럼 백두산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최후 승리의 그날을 앞당겨올 결사의 의지를 안고 김경철 육군 선좌를 선두로 나아가는 정찰병 열병 정대. 자국 해방 전쟁 시기 최고 사령부의 명령을 결사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덩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친 포화 공병 전사들의 위훈을 전하며
박철령 육군 대절을 따라 포화 공병 열병 정대가 나갑니다. 철이방선이 최고사령부의 사상과 의도를 핏줄처럼 굳건히 이어가는 홍신병 열병정대가 워낙 육군대저의 뒤를 따라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저국의 눈과 귀가 되어 빛나는 이유를 알아새겨온 긍지를 아는 전파탐지병 열병정대가 정대성 육군 선조의 인설하에 기세충천하여 행진해 갑니다. 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 복무 정신을 질주하여 부대 부군대들의 전투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근위 군무병 열병 정대가 정철 육군 상조의 뒤를 따라 나갑니다. 지금 우리의 영영한 비행사들이 주체적 정규무력에 걸어온 자랑천 70년 역사를 일월의 하늘가에 수놓으며 길성 광장 3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식병강군의 혁명의 화신이며 이혼의 상징인 우리의 무쇠 철마들, 당이 지켜준 훈련 명령의 불길 속에서 엄청까지 다져진 부족의 군력에 성결 싸움이도 있고 전체 혁명의 최후 승도 있다는 신념의 외침이 이혼의 열병광장을 부비가는 용감무쌍한 방크병들의 심장마다에서 뜨겁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풍부한 경황과 백전백승의 자랑찬 전통, 일당백의 용맹과 무진막강한 전투 능력을 다 갖춘 우리 군대를 강할 자 누구에도 없으며 이 소국을 건드릴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월의 뜻깊은 월병광장에서 한껏 격정을 터칩니다. 혁명적 성격이 뿌듯하고 전투적 위력도 막강한 우리 혁명무력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이며, 이런 무적 필승의 혁명강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며 자랑이라고. 노동당의 영감무쌍한 의리병들이요,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최후 승리를 위하여 질풍우도치라. 신명택 육군 소장을 태운 지휘차를 손들어 우리의 일당백 거병 무력을 열적의 도움 높이 울리며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불패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며 2월의 열병광장에 대하되어 흐르는 김정은 포병 무력입니다. 비오린 항일전의 불길 속에서 첫 포성을 울린 우리 포병 무력은 기침과 현기화를 완벽하게 실현하고 질량적으로 우월한 세계 최강의 강력한 파격 집단으로 자국수호의 무쇠 주먹으로 강화 발전되었습니다. 언제나 포병들과 함께 계시며 이 포병들을 행복한 날이나 주름한 날이나 오직 강이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도신을 돌리고 곧바로 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자선노동당의 믿음직한 포병들로 키워주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성길 아래 우리 포병 무력은 사상과 신념 전법에서 제지고 파격력에서도 최강인 혁명적 무장력으로 자라났습니다. 시원과 탄생도 위대하지만 정규무력으로서의 면모와 위력을 끊임없이 높이온 육사도 위대하여 바라볼수록 가슴 후련하고 가슴 든든해지는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 도도치어 나아가는 기계와 정대들의 영영한 흐름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총진군길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심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남들은 상상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전민군 포병 무력의 불굴의 정신력과 최강의 전투력은 위대한 수경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며 그것은 오늘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현명한 경담태 관례등의 병포수되어 1단계 포병대우로 더욱 강화 발전되었습니다. 전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력의 상징인 전략군 부대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빛나는 우리의 존엄, 무진막강한 조국의 힘, 눈높이 올라선 주체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과시하며 운명을 누비가는 초래 대오. 진다는 생각으로 바라볼수록 가슴을 불기하는 전략군 부대들의 영영한 흐름입니다. 느껴볼수록 무자리의 근총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 행군의 관성의 역사적 대역을 설치한 전인 이람의 장구한 행도는 빈토 위에서 자립적 강국업의 도전을 엄청같이 다지시고 만난 시련을 과감히 돌파해지시며 이 나라를 그 누구도 감히 돋볼 수 없는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야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전제적인 선견 신념과 담대한 배짱, 강한 용도의 빛나는 역사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토록 믿음직한 평화 수호에 강력한 복음을 자기 손에 들어지었으니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응원이 맑고 푸른 내 조국의 하늘을 위하여 위대한 대승리를 안아오신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전략군 부대들이 어찌폰 열병광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라볼수록 무궁무진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이 변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우족의 대오입니다. 조선노동당 전략무력에 위풍당당한 조대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대함을 알게 하는 조그름. 지금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위대한 강을 따라 전국과 인민의 안녕을 극도히 수호해 나갈 불타는 맹세를 삼가하리며 화성파병들이 경축의 광장을 위풍당당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경영의 진두에 높이 모시었기에 국제조선의 국력도 인민의 존엄도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도 세상의 기용지에 오를 수 있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 그이는 끝없이 봉용하는 이 조선의 모든 강대한 힘이고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십니다. 전투비행사들이 뜻깊은 열병식을 경축하는 오색 부채살용 비행운을 새기며 김일성 광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진두에 모신 오적 필승의 혁명강군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권군절의 장엄한 열병식을 우롱찬 혁명군악으로 장식하며 행진군악대가 김일성광장을 도배합니다.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와 함께 걸어온 조선인민군의 영적 행로를 장중한 혁명군악으로 높이 울리며 전진해가는 행진군악대.
나는 최고령도자 동지와 맺은 혈연의 정을 더욱 굳세게 잇고 이리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가고 갈 천만 군민의 결사의 각오가 경축의 열병광장에 세차게 맥동치고 있습니다. 피바다 풀바다 속에서 창조된 백두산 혈통 사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홍광의 날이나 실존의 날이나 소룡 사수 소룡몽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지켜들고 저체심령의 명맥을 꿋꿋이 수호해온 영적 조선인민군. 시작되고 김종일 결사옹이로 이어져온 우리 청명무력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김종문 결사옹이로 끝없이 풍겨갈 혁명적 당군의 특징없는 신념과 의지가 대하되어 모두의 꿈에 치는 2월의 열병광장. 영의 붉은 총창을 끌어잡은 우족이 되어오는 천만이어도 심장마다 이높기는 억센 신념은 오직 하나, 김종은 결사홍의입니다. 우리 국민군대는 앞으로도 연결사옹이로 이어진 혁명적 당군의 자랑스럽고 예리한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 갈 것이며 그 길에서 모든 승리와 윤광을 맞이할 것입니다. 조선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조선민군 창건 일흔들 병축 열병식을 진행한 끝없는 감격과 환희가 또다시 우렁찬 만세에 환호성되어 하늘 땅을 진감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어느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 강국의 미래를 앞당겨 오시려 주체 혁명협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불면불교의 헌신과 로고를 파출하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우러러 최대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격정의 한숨을 터치는 참가자들, 소경인들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사이지 한 길을 따라 끝까지 나가려는 절대 불변의 신념과 의지, 천만 군민이 당의 뿌리에 굳게 뭉친 사이지 조선의 일심 단결을 다시 한번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경축과 앙장은 끝없이 설레이고 있습니다.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 이력이 있고 기세의 청천명당을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오조필승의 정기무력으로 끝없이 비용떨치는 영적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주체혁명위협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제조선의 종합적 능력과 전략적 지위를 세상의 경지에서 빛내어가시는 불세출의 천철명장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운동지께서 계시어 저체 혁명이요 사회주의 광국건설 위협은 언제나 일성불패입니다. 혁명강군의 앞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으라!